국회의원분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운행을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 개정안이 올라온 대로 그냥 수긍을 해줬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국회의원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안을 특히나 도로교통법 같은 걸 통과시키면서 내가 실제로 안 해봐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게 어떨지 몰라서 올라온 대로 처리를 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통 읽어주는 남자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자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대안은 없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할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자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를 쓸 수 있게 했고요. 또 헬멧을 안 써도 됩니다. 또 시속 25km까지 속도 제한만 지켜주면 되고요. 만 13세 이상부터 이제 운행이 가능합니다. 벌써 저거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전동킥보드를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PM이라고 부르고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2018년에는 225건, 2019년엔 447건, 2020년에 688건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18년에서 19년에는 2배, 그 다음에 19년에서 20년은 약 1.5배가 늘었는데 2배가 늘어난 거에서 1.5배가 늘었기 때문에 18년에 대비해 봤을 때는 거의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법이 규제가 강한 상태에서도 그런 상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처럼 법을 풀어주는 상황이 되면 2021년에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 판례를 살펴볼까요?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제 오토바이로 처리를 해가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서 특가법이라고 부르죠. 이 특가법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을 했고요. 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인이라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학생이거나 지금 만 13세 미만만 못하게 돼 있거든요.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은 어땠느냐. 자전거 도로 이용을 첫 번째로 불가했어요.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 이용도 불가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타라는 거냐? 공원 같은 데서 살살 타라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있었던 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근데 말이 시속 25km지 성인이 빨리 달리는 속도 시속 10km거든요. 자전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30km 정도예요. 자전거가 쌩쌩 달리는 그 속도가 전동 킥보드의 제한 속도라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로도 지금 위험합니다. 근데 그걸 또 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2020년 12월 10일자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어떨까요?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 헬멧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바퀴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그 바퀴가 급브레이크 잡거나 뭐에 걸리거나 그러면 전동킥보드가 그냥 전도가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서있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팍 자빠진다고 표현하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근데 머리부터 부딪힐 경우를 보호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거죠. 또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죠. 근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보행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다니고 있죠. 현재 그렇고요. 또 13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3세 미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어린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라 하면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거죠. 13세면 이제 중학생부터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2인 이상 탑승이 금지가 돼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렇게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둘이서 한 대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2인 이상 탑승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문제점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허가 불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도로교통법상의 그 운전면허에 따른 또 자동차 운전보험이 따로 있지만 전동킥보드 보험 물론 지금 12월 현재로 제가 알기로 보험사 한 3개 정도가 전동킥보드 보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단순 그냥 상해보험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할 방법도 없는 거죠. 보험이 없는 상황이면요. 또 면허의 취소라든지 또 벌점 등 운전면허 있는 분들은 사고 나거나 그런 벌점도 받잖아요. 그래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어떤 벌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면허가 없으니까. 운행을 제한할 방법도 없고요. 사고 나고 다음날 다시 뭐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늘 언론 인터뷰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 무면허, 면허 없는 사람이 공로, 면허 있는 사람이 쓰는 도로를 들어오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열심히 면허 공부해가지고 실기까지 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면허 따서 차 사서 법 지키면서 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죠? 면허도 없는 사람도 도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면허가 불필요한 점, 현행법상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헬멧이 불필요하죠? 요거 이제 치명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부의 머리 부분에 손상이 오기 때문이에요. 또 구조시설 기준이 없어요. 백미러 같은 거 안 달고 있죠? 백미러가 없어서 뒤를 보려면 이렇게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아볼 때 앞은 누가 봐줘요? 볼 사람은 없거든요. 백미러에 관한 기준도 없고, 브레이크의 성능 기준, 얼마 정도 감속도 해줘야 된다, 뭐 최대한 브레이크 잡아줘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가 오작동되었을 때, 그때는 제조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조사가 또 되게 영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책임은 통감하는데 저희는 갚아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역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배째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책임 회피의 문제들도 생기게 돼요. 세 번째 문제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보면 오토바이하고의 간섭이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도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막 들어오죠. 그래서 간섭이 불가피하고, 또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와의 간섭이 또 불가피합니다. 자전거는 또 천천히 다니는 경우인데 전동킥보드는 25km로 다닌다? 뒤에서 와서 막 받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되고, 또 병렬 운행, 이렇게 순서대로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전거는 막 10km로 가는데 전동킥보드는 25km로 간다? 그럼 이렇게 추월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월차로 따로 있습니까? 없거든요. 순서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추월 가능할까요? 그 좁은 공간에서? 분명히 간섭이 일어나고 사고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크락션 같은 것도 없잖아요. 있다 해도 이어폰 끼고 다니는 학생들 피할 방법 없어요. 도망갈 방법도 없고요. 또 요즘에 이어폰이 성능이 좋아갖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많죠. 그래서 막 뒤에서 빵빵을 한다 해도 들리지도 않고요. 그 빵빵을 하는 게 차가 빵빵하는 건지 전동 킥보드가 빵빵하는 건지 알 방법도 없고요. 그런 것도 문제죠. 또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있죠.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전거도로 없어서 탈 곳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상도 자전거도 맨 우측 차로를 이용을 하게 돼 있죠. 맨 우측 차로 만약에 이동을 하고 있어요. 25km로 최대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 왼쪽에 차 달리죠. 차들이 50km로 달리는 거거든요. 지금 안전속도 5030에 의해서 시내도로 50km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50km, 60km, 70km까지 넘게 밟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속도의 차이가 거의 50km 가까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행하는 사람 자체가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거. 또 풍압에 의해서 휙휙 흔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보도주행이 불가능한데 활보합니다. 막 다니죠. 그런 것들 위험하고. 또 인명피해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촉법소년은 어떻게 해요? 촉법소년이 뭐냐면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 형사적인 책임을 탕감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촉법소년이죠. 이거에 해당하잖아요. 왜냐면 만 13세 이하는 못하지만 13세에 14세는 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13세 학생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럼 형사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상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근데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아요. 다친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공백이 있다고요, 이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네 번째로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조항이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 초등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말 듣겠습니까? 어머니가 타지 말아라 한다고 안 타요? 친구 중에 만약 있는 친구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탈까요? 말을 들을까요? 하는 거예요. 부모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출근해 있는 상태면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또 13세 미만 이용 금지예요. 12세 탈까요? 안 탈까요? 생일 다음 달이에요. 탈까요? 안 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한 13세는 그럼 잘 탈 수 있을까요? 그 전동 킥보드 잘 조작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을 정확하게 알고 차에 오는 감각을 알고 가속하고 감속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왜 13세일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2인 이상 탑승이 금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탑승을 금지한다 했으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본다 해도 그러지 마세요 라고 계도를 할 뿐이지 범칙금을 부과한다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범칙금도 면허가 있어야 부과를 하죠. 그런 것들이 단속의 근거 자체가 없다 하는 것도 현행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문제인 중과실 인정 부분인데요. 음주운전이요. 학생인데 만 뭐 16세 정도? 17세 되면 요즘 술 한 잔씩 먹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근데 사고 난 부분이 하필이면 또 교차로 부분에 있는 그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이렇게 건너다가 전동킥보드랑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만 18세도 안 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인데 술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형사처벌은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4세면요 촉법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죠. 또 그럼 미성년자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도로교통법에 무지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형사처벌을 지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또 내 속도가 이 정도 빠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 나오면 몇 초 후면 부딪히겠다는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도로를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도로교통법에 대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실습을 통해서 도로 주행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없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와서 충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깝깝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분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면 2021년 4월 달, 그러니까 20년 12월에 이게 시행이 되는데 5개월 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개정을 한대요. 어떻게 개정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없애버리고요. 원동기 면허 이상 있어야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법을 바꾸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법을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통과를 시킬 때는 그 법이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들에서 언론 인터뷰 한 걸 이렇게 보면 20년 11월에 직접 그 발의한 국회의원분들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운행을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대로 그냥 수긍을 해줬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국회의원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안을 특히나 도로교통법 같은 걸 통과시키면서 내가 실제로 안 해봐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게 어떨지 몰라서 올라온 대로 처리를 했다? 와 그거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법을 통과시키면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 검토해보라고 보좌관 주는 거지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실제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탁상행정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21년 4월 달에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그래요.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동 킥보드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엄연히 운전을 하는 차량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1년 4월까지는 안 타시는 게 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부모님들은 만약에 자녀분들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마시고 자녀분들은 가급적 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동 킥보드 이용해서 출퇴근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아요. 안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겨울 오고 그러면요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겨울에 이제 이게 위험하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 비해서 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눈이 오거나 블랙아이스 같은 게 얼거나 그러면 빙판길이 굉장히 취약해요. 스스로 전도되거나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 등 사고 당할 수 있거든요. 그 사고 났을 때 그럼 나는 상해보험 들어서 괜찮다, 난 이런 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러면 보험 들어놨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상해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보험사에다가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고지하느냐, 위험한 이동수단 같은 걸 탈 경우에는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 같은 걸 탄다거나 이런 거 하면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거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에서 제외가 돼요. 즉 이제 PM, 퍼스널 모빌리티도 타고 있다고 상해보험사에다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알리게 되면요 위험한 기구를 탈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성은 보장을 해줘요. 근데 일회성이 아니면은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토바이가 됐든 PM이 됐든 그거 타다가 사고 나면 상해 부담보를 적용한다. 즉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출퇴근 같은 거는 당연히 일회성이 아니죠.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한 번 타려고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일회성이라는 거를 증빙하기가 어렵고요. 또 보험사 그런 거 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여용 이런 거 몇 번이나 대여했는지 두 번 이상 대여했다 그럼 바로 그냥 이거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또 화재 사고 날 수도 있대요.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 충전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집이 막 전소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충전을 어디서 하냐, 집 밖에서 충전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안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일단 법 바뀌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구매를 할 때는 부모 동의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시 발생되는 그 피해 해결을 위해서 부모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을 그 동의서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최대한 개입을 해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장치 필요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면허 학생들을 타게 하기 전에
학교에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이수시키는 겁니다. 3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최소한 도로교통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또 실습조작, 자동차 운전면허로 따지면 기능시험 같은 거죠. 실습조작 시험을 해가지고 브레이크 잡는 법, 가속하는 법, 핸들 돌리는 법, 고속에서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타다가 이제 뭐 다치면서 배우는 거죠. 다치면서 배우면 상관없는데 다치지 않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 어린 생명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전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전거도 이런 어떤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무면허 학생들이 안전교육하고 실습조작시험 하는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또 문제점과 또 해결 방안,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교통 읽어주는 남자가 자세히 읽어드리고 해설해드리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눌러주십시오. 네,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